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장 돋보기 시간이죠. 네네. 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돋보기예요. 예, 현미경으로 보시면 더 좋을 텐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지난주 시장도 참 상당히 좀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어쨌든 상승은 하긴 했어요. 끝이 네. 좋으면 좋다고 금요일 정도에 많은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물론 미국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소식은 미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근데 별로 좋은 소식은 없었어요.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거의 뭐 이제 최고치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가 문제도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 미국이 참여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다 가장 문제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고용 지표가 예, 고용 예.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미국 선물 시장은 좋아요. 좋죠. 예. 이게 뭘까요? 아침에 장 열리기 전에 그쪽은 이제 일요일 오후에 월요일 개장을 앞두고 지수 선물이 지난 주말에 좀 빠졌음에도 유가도 막 밀리는데 미국 지수 선물이 강하게 출발하니까 우리 시장 조금 힘을 받았고 네. 아시아가 또 이렇게 초반에 확 날아가니까 뉴욕에서도 아시아 좋으네? 선물 또 같이 오르고 또 같이 올라가고 이제 서로 이제 조금 순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은 좀 뒷북치기 마련이고 시장은 확실히 빠르긴 빨라요. 먼저 가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그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 화끈하게 3월 달에 다 반영했고 그다음에는 여기서보다 이제 더 나빠지는 것을 확인해야 더 밀리는 뭐 그런 장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시장이 잘 안 놀랍니다. 네. 잘 안 놀라는데 한번 보시죠. 미국 네. 고용지표 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놀라웠고 네. 300 몇만 하다가 600 네. 몇만 받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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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두 배로 나왔습니다. 어지간하면 묶고 떠버려요. 자 이게 지금 비농업 부문에 난팜 페이롤 비농업 부문에서 저기 한 달 동안에 일자리가 몇 개 늘었나 하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여기 200이 뭐예요? 20만. 네. 20만 중심으로 해서 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런 정도인데 이번엔 또 뭐다? 으이씨. 마이너스? 70만. 예. 70만 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굉장히 이코노미스트들이 제시하는 레인지가 굉장히 넓었어요. 넓었는데 뭐 중간값 내지는 미리 이제 평균값이 한 10만 정도 아닐까 봤는데 70만이나. 무슨 그래프가 이상해지죠. 네. 신규 실업수당도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이게 CNBC 그림은 이래요. 이제 각 부문별로 한번 따져보니까 역시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니까 레저 산업 쪽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같으면 뭐 여행, 호텔, 레스토랑 이런 쪽이죠. 뭔가 접대하는 네, 쪽. 네, 서비스 쪽으로 보면 이쪽이 뭐 막대 그래프가 훅 마이너스 45만 9천 전반적으로 다 헬스케어 쪽도 그렇고 쭉 하고 일자리 넣는 데는 요 정도입니다. 뭐 특히 정부가 12,000 밀인데 여기서 이 표현은 뭐냐 하면은 failed to capture the full damage. 코로나19로 인한 그 전체적인 데미지 손상을 갖다가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다. 왜냐 하면은 이 지표 자체가 매달 그 달에 12일이 포함된 주간까지만 조사를 해요. 그렇죠.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13일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좀 뭐 이 정도였어요. 네. 3월 13일부터 코로나19는 미국에서 본격화됐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빴다. 그러면 느낌상은 그 이유는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실업률도 놀라워요. 시장 예상은 3.8이었습니다. 그 전에 3.5였죠. 이 3.5는 50년 내 반세기만 최저치였고 3.8 봤는데 4.4로 굴쩍 뛰었어요. 실업률이. 자, 큰 그림 한번 보실까요? 지금 거의 뭐 70년대부터 해서 보시면은 미국이 아무리 실업률이 높아도 10% 근방입니다. 네. 과거에.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한 6%대 5% 그냥 최근에는 엄청난 그러다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문신 장관 뭐 20% 뭐 얘기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 세인트 루이스 저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있는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에서 이런저런 리포트도 자주 내죠. 한 4,700만 명 일자리 잃을 거고 그러면은 32.1%까지도 갈 수 있다. 자기들 나름대로 돌려보니까. 야, 31%요? 대공황 때 최고치가 33년에 24.9인데 자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전연덕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첫째, 이따가 유가 얘기도 할 때도 뭐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블러핑 작전이 이제 차트 좀 치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예. 블러핑 작전이 잘 통해요 지금. 한 24만 명까지 죽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10만에서 24만. 예, 그 말에 충격을 먹어. 그 다음부터 별로 충격을 안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아, 그게 블러핑. 그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거를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다가 지금 지난주 네. 계속 우리 외신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죠? 앞으로 굉장히 혹독하고 참담한 2주가 네. 네, 기다린다. 네, 네, 네.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자, 이 상황 돌아가는 게 웃기잖아요. 아, 그거 별 대수롭지 않은 거야. 독감으로도 뭐 한 3만 명, 6만 명 죽는데 뭐. 어? 아니, 뭐 사람들하고 만나면 나는 그냥 뭐 악수하고 바로 손 씻어. 마스크 하지 마. 괜히 손 대갖고 더 그거 해. 오히려 해로워. 이러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죠? 나 전시 대통령이야. 나 지금 전쟁 상황이야. 뭐 2차 대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200명 죽었답니다. 미군이. 평균적으로 네, 그보다 더 하네요. 지금? 지금은 더 하죠. 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블러핑이 통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도대체 실업률 30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래놓고 이제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예를 들어 코스피가 지난번에 1493이었지만 야, 1500 밑에서 머물더냐? 찍고 오잖아. 죽일 놈 여러 죽이고 털어낼 놈 털어내고 신용 물량 깡통 만들고 그러고 다시 올라오잖아. 30%에 머물겠어? 코로나로 뭐 그러다가 이거 어쨌거나 끝나면은 또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저는 어떤 블러핑이 어느 정도 통하는 거죠. 말이 돼요. 미국 그냥 주먹 꾸고 간단하게 러플리 얘기해서 하루에 1억 배를 뿜어댑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미국, 사우디, 러시아가 조금 더 많기도 더 많지만 그냥 러플리 천만 배럴씩 한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은 약 한 3분의 1 정도를 갖다 그 세 나라가 그 중에서 미국이 제일 많지만 이 친구들이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난 주말에 이따가 유가 보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천만 배를 갖다가 감산하기로 했고 한 줄 더 쓰죠. 1500만. 1500배럴도 이렇게. 아니 그러면 세 나라가 갑자기 지금 뿜어대는 거에 절반을 갖다 뚝. 이런 게 통한다니까요 지금. 이런 얘기가. 유가에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런 식입니다. 예, 네. 그래서 나스닥.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서. 나스닥 보시죠. 네. 준비한 차트니까. 나스닥은 오늘 이거 우리는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5일선과 21선 공방에 우리는 일단 돌파했죠. 네네네. 나스닥도 이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뭐 다우하고 S&P 500만 보다가 이거 아마 오늘 열겠죠. 네. 거래량은 조금 이제 거래량 보세요. 여기도 지금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나고 네, 있는 중입니다. 네. 거래량 막대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더 눈에 띄네요. 네. 예. 큰 그림 봤을 때 이 상황 다크버블 금융위기 지금 이 상황인데 이러다가 조정받고 나서 여기서 지금 더 밀리면 큰일이에요 지금. 후행 스팸 보세요. 더 밀리면 지금 이거 뚫고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 더 밀리더라도 한번 반등 주고 가는 타이밍은 맞습니다. 지금 반등 주고 가는 타이밍이 맞는데 데일리로는 아직 뭐 이 정도면 아직 더 반등 가능하지 하다못해 여 이평선들 위에서 우 기다리고 있는 거 요 고비만 넘으면 이 근처까지 가는 거 아니야? 뭐 8,400, 8,500 네.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인데 먼슬리 볼 것 같으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자 네네네. 보잉은 다우 종목이죠. S&P 500 종목이죠. 얘는 꼬라지가 이래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금융위기 때 이랬고 좌우지간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그때 보잉 맥스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월간 차트에 월봉에 이렇게 나오고 이걸 다 잡으면 하락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뭐 하락 장악형 이렇게 캡처까지 해가 와갖고 결국 이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은 이 한 떨어지는. 열 달, 예. 결국 책대로 가잖아요. 네. 그런데 보잉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글 보세요. 알파벳이죠? 네. 구글 같은 경우하고 넷플릭스 보세요. 지금 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생각보다 보잉하고는 전혀 그림이 다르죠. 넷플릭스는 참 강합니다. 넷플릭스 참 강하죠. 네. 전부 집에 틀어박혀서 넷플릭스만 봐야죠. 네, 뭐. 네. 네, 좋은. 그러니 지금 여기서 하나의 또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반등 나올 수 있다. 여기는 몇 번이나 막혔다. 재작년 2월에도 막혔고 재작년 10월에도 막혔던 그 저점에서 이번에도 막혔다. 야, 단단하구나. 그 대신 반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이 구글은 적어도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다음에 혹시나 한 번 더 하락세가 왔을 때 구글마저 이 선도 깨고 내려가면은 그거는 진짜 정신없는 장이 오는 거예요. 네. 그 당장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만 반면에 넷플릭스도 보니까 좋아. 아하, 보잉하고 비교하니까 뭐죠? 이 와중에도 시장은 정확하게 차별화한다. 네. 장래가 희망이 있고 성장성이 있고 미래가 기대되는 종목들은 그 중에 덜 빠지거나 견조하다. 그러면 얘는 테슬라. 예. 네. 얘는 미래가 없나? 딱 한 번 더 죄송합니다. 꼬라지가 작전주의예요. 네. 얘는 버진 그랜비. 2월 19일만 하더라도 2월 19일만 하더라도 2020년 금년 들어서 162% 상승했다. 여기 찍었을 때 이 캐튼 놈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인정하자고요. 무슨 비전이나 꿈을 미래 성장성을 보고 산 게 아니고 개미들 달라 들어갖고 법을 했다가 그냥 자빠진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테슬라도 네. 마찬가지. 네,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반등 국면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국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국제유가입니다. 지금 유가.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유가 얘기를 계속 하고 싶으셔서 제가 막았어요. 네. 아,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럴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뭐가 좋아? 국제 정세 얘기해 주실 때 저 너무 재밌어요. 소장님 국제 정세 얘기해 주실 때. 자, 시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했으니까. 하는 신용이라도 뭔가 해야 되는 듯한데 저는 그쪽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도 의아해요 사실. 그래서 하려고 네. 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내가 명석이 그 때문에 방송한다. 저런 팬심을 가진 분들이 좀 있어줘야 보시죠. WTI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여기 뭐 출렁출렁 했는데 이쪽에 대충 보니까 60불이에요 60불 배럴당 60불 하던 놈이 19.27, 저 20불, 60불이 20불 갔어요. 3분의 1 토막. 네. 거의 뭐 67% 뭐 네. 이런 식의 하락폭이었죠. 우와. 그러면 20불 하던 놈이 지금 28불 왔나요? 그럼 이게 몇 프로죠? 20에서 기산이 안 돼요. 28이면 40% 아닌가? 네, 예, 50% 가깝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거의 대박이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네. 엄청난 거예요. 네. 예. 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까 그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이 바닥에서 야야야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뭐 한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 불을 지핀 게 트위터. 어쨌거나 지난 주 목요일 날 역대 최고급입니다. 하루에 오른 거는 최고예요. 네. 트위터 봅시다. 4월 2일 날 막 통화해서 내 친구 MBS랑 이제 MBS는 아시죠? 무하마드 빈 살만.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저 사우디 왕세자. 네. 근데 이 친구가 러시아 대통령 푸틴하고도 통화했대. 그리고 I expect and hope. 그리고 나는 막 기대하고 희망하기를 예상하기를 희망과 예상이에요. 네. 네. 대충 한 천만 배럴 정도 일 감축하는 그 그따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거야. 그레이트 하답니다. 좋죠. 이렇게 에. 하면. 그러고 나서 조금 미진하다 싶었는지 네. 금방 한 줄 더 올려요. 네. 그거 천만 배럴이 아니고 1500만 배럴도 될 수 있는 게야. 이 대박이야. 굿 뉴스. 그레이트 뉴스 포 에브리원. 모두한테. 자,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겁니다. 네. 우선
원유가 그렇게 해서 3개국이 지금 퍼내고 있는 거에 뭐 3천만 배럴에서 1천만 배럴을 줄이거나 3분의 1이나 절반을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은 꼭 우리만 줄이냐? 다른 애들 집어가서 네. 오PEC 회원국들이나 걔들도 동참시키지? 그게 우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많은 또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뚜껑 유정 이렇게 일단 폐쇄했다가 다시 이렇게 여는 게 불가능한 데가 많답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 비용, 해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유가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퍼내서 그냥 팔아야지. 팔아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1,500만 배럴이라 하더라도 이게 수급이 아구가 안 맞아요. 지금 하루에 원유 수요가 줄어든 게 전망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만 적게는 2,500에서 3,500만 배럴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 1,500만 배럴 갖고는 그래도 남는 거예요. 이제 그냥 떠 다녀야 된다. 떠 다녀야 되는 것이고 네. 육상 저장 탱크 뭐 할 것 없이 유조선마다 퉁퉁 터 있죠. 또 소위 말하는 콘탱고 플레이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그쵸, 그쵸. 현물이 워낙 싸니까 일단 사서 재울 데 없으면은 유조선에라도 채워놓고 선물 얼마나 높아요. 그걸 갖다 팔고 요 저장 비용, 유조선 비용만 커버할 수 있으면 앉아서 먹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 뭡니까 초대형 BDI가 예, 예, 그게 그 BDI 예. 말고 VLCC 네. 유조선 네. 그 운임이 막 더블로 뛰고 막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또 이것도 재밌어요. 이 세 명 아닙니까? 자 어쨌거나 역사적인 어떤 유가와 관련한 합의 협약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협상 중이란 얘기예요. 어쨌거나. 그런데 오늘 사실상 요새 뭐 코로나가 무서워서 화상회의 할 참이었는데 네. 오PEC 플러스 미팅이 목요일로 미뤄졌고 목요일날 열릴지 안 열릴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근데 물밑 접촉은 확실하게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런 거. 여다 실무시 관세 얘기하죠. 너가 안 하면 이제 너 들어오는 거 그냥 관세 때려가지고 사람들이 수입산 안 쓰고 미국산만 쓰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명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푸틴이 지난 금요일날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감산 합의할 용의가 있는데 네네. 이번에 이 사태는 사우디가 저지른 짓이야 이랬잖아요. 쟤들이 미국 셰일 잡아먹겠다고 저렇게 한 거였지만 사우디가 또 발끈한 거 아니에요. 뭔 소리냐? 그때 비인에서 할 때 너가 우리가 감산하자니까 안 했던 게 서로 난리. 어, 너가 결국 야 죽서서 개주냐? 우리 실컷 감산했더니만 미국 셰일만 펑펑 쏟아내고 쟤들 지금 저 고유가에 장사 잘하고 있는데 죽여버리자 했던 게 누가 아니야?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국제 정세에 피하가 없습니다. 우리 명석이 형 그 좋아할 사진. 재작년 11월에. 그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때 G20 정상회담 할 때 이 빈살만이 정상회담 기념 촬영을 하는데 옆에 와서 인사 거는 사람도 없고 이 뻘쭘한 와. 이렇게 뒷줄에 저 옆에 서가지고 이 난감해 할 때예요. 왜 자말 까주 끄지 흔적도 없이 사람 살해하고 얼마 안 됐을 때라 가지고 세계 정상들이 아무리 그래도 저놈하고 말 섞기도 싫었던 거예요. 네. 그때 우리 푸틴 형 보세요.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고 있습니다. 반갑다고. 또 옆에 앉아갖고 둘이 무슨 아삼육처럼 뭐 서로 웃고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뻘쭘히 보고 있네요. 네. 뻘쭘히 보고 있다기보다는 무슨 생각을 하면 보고 있을지. 이 국제정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다 보면 별의별 얘기 많아요. 사우디가 미국한테 개긴다고 택동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우디가 셰일을 죽인다고 말도 안 돼. 뭐 러시아겠지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9일날 일단 원유 수급이 여전히 안 맞는다. 그래서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더 떨어지는 거는 이제 확실히 막을 수가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서 뭘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네. 미국이 참 관세는 채찍입니다. 너 이러면 관세 때릴래 하는 거는 채찍이에요. 채찍이고 채찍이 아닌 당근을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줘야죠. 말대로 했으면. 그게 러시아 쪽에 무슨 뭐 제재를 좀 풀어준다? 사우디는 뭘 줄 수 있을까? 계속 말씀하신 건 그건 다 저 채찍이었다. 계속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채찍이에요.
군사 지원 포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서 그래 어쨌거나 뭐 여기서 더 떨어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시장이 그나마 안정적인. 지금 다들 겁냈던 게 에너지 섹터 쪽에서의 어떤 부도날까 봐 그렇죠. 걱정했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우려는 좀 접어들면서 그래서 연준이 아무리 돈을 펑펑 풀어제껴도 그것을 에너지 섹터에서 자빠지면은 했던 그 우려를 갖다가 이제 한번 좀 가라앉히기 위한 나름대로 다들 그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궁금하다기보다도 제 생각에 모처럼 칼을 뽑았다가 뻘쭘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무도 못 뺐어. 네. 무도 못 뺐어. 네. 지금 거저 들리는 얘기는 셰일 업계 쪽에서 그냥 좀 몇 군데 파산 보호 신청 뭐 이런 정도 소식밖에 안 들리는데 좀 이렇게 뻘쭘해졌죠. 네. 뻘쭘한 대로 그대로 갈지. 그리고 유가 오르기를 기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런. 그러게요. 정말요. 참, 기름값 올라라이크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려도 우리가 그러니까 뭐랄까 혜택을 받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꺼번에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코스피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21선을 뛰어넘는 모습이 진작에 나왔고 코스피가 기술적으로도 21선 넘었습니다. 오늘 네. 보니까. 예. 그런 흐름에서 다음 단계 목표치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잡아야 될지 우리 소장님 잘해주시잖아요. 네. 이와 더불어서 환율이 안 떨어져요. 예, 1235원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 안정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소장님 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죠. 요거는 우리 뭐 시장 돋보기에서 처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코스피. 자, 5일선하고 21선 공방이었죠. 자, 5일선이 21선을 갖다 살짝 올라서는 소위 말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네. 교과서에서는 뭐라 그러나 하면은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 기준선을 올라서거나 뭐 내려서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는 조금 내리 꽂고 있는 놈을 갖다가 그보다 짧은 놈이 이렇게 올라서는 거는 너무 믿지는 말아예요. 그거는 이제 통상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텐데. 네. 자, 그 다음에 1750 내지는 1760의 중요성은 여기서부터 그냥 한번 펼쳐봤습니다. 여기서부터 펼쳐보니까 여기가 막힐 만한 38.2% 구간이었어요. 1750에서 60 구간. 이걸 오늘 열었죠. 그러면 1750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열기만 하면은 추가 100으로 간다. 그래서 1850, 195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거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조정이었고 그러면 여기 점선은 뭐냐? 피보나치 타임존입니다. 그때 1439를 찍었던 3월 19일 날부터 해서 한번 타임존을 한번 펼쳐봤어요. 이 구간은 1, 1, 2, 3, 5, 8, 13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 예. 네. 피보나치 수열대로. 네. 일목균형표에서는 이것과는 조금 숫자가 다르지만 무슨 변환일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만 약간 숫자들은 달라요. 뭐 거기서는 9를 중시하고 뭐 26을 중시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일목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구간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커스가 움직이는 이 구간 곧 다가올 여기 이 구간. 그래서 1850과 1900 조금 더 힘쓰면 1950도 트라이 해볼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요때까지. 요때 이러고 나서 한번 날짜를 확인해봤더니만 언젠지 아시겠어요? 4월 15일. 4월 15일.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소장님 요즘에 너무 굉장히 재밌게 말씀하세요. 네, 근데 확 들어옵니다. 확 예, 오죠? 네.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위클리로 보시더라도 여기 주간선, 전환선, 기준선이 1850 근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클리로 보더라도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아요. 삼성전자가 지수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힘겹네요. 21선 돌파하는데. 네, 이건 아직이에요. 네. 네. 자, 이걸 갖다 우리 이번에 의병들이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거리랑 보세요. 이걸 다 받아낸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이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저는 존중합니다. 네, 저도요. 나 평생 주식 처음 한다 하면서 테마주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건 좀 잘못된 선택 같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이렇게 증시에 경험이 쌓이고 뭔가 좀 이렇게 했을 때 건드려야 할 부분이 그쪽인 것 같아요. 자,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장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는 야, 연기금 세게 들어오대. 오늘은 기관도 막 사잖아요. 네네. 맨날 개관 소리 듣던 기관도. 도대체 뭐하냐 이랬었죠. 돈이 생겼으니까. RP 자금. 환매 조건부를 막 이렇게 해서 막 생긴 네. 저 지금 뭐 야, 씨, 돈은 넘치는데 일단 사. 오케이. 외환시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와 오늘 위에서 세게 누르대. 4월 15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한 일주일간 정도는 더 반등 나쁘지 연속 좀 않다. 봐도 되겠네요. 뭐 이렇게 예. 보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